요즘 그래서 한 곡을 마스터하는 그런 레슨도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 노래 제목이 뭐였더라? 너의 번호를 누르고. 너의 번호를 누르고. 그 번호 누르면 안 됩니다. 가장 시급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음정. 네, 음정이 가장 시급하고. 박치기도 있으신 거예요. 제가요? 네. 이분은 사실 그 심각성을 모르고 계셨어요. 노래를 너무 잘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이렇게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이 소리를 없애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치다 보면 소리가 없어져요. 딱딱 맞춰 치면요. 안 들리죠? 솔시라 솔파미에도 하고 솔을 맞춰보는 거예요. 솔. 어우 맞으시네. 도. 오 그렇지. 오 좀 있어. 시. 아. 하. 비. 네.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. 약간 다 발음씩 틀어지는데요. 그러니까 이게 길을 한번 이제 딱 잘못 든 다음에 그 길로 그렇죠. 올바르게 간 거예요. 이거. 실제로 이제 저렇게 같이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혼자 할 땐 모르겠는데 아 정말로 음치 한번 꼭 탈출해 보겠습니다. 파이팅!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좋아하면 더 잘하고 싶잖아요. 여기랑 같이 그리고 와이프랑 같이 우리 가족과 좋은 추억을 남긴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자신감이 없었는데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고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. 네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음치는 음치가 아니고 부끄럽지 않게 노래를 누구나 잘 부를 수 있습니다. 자신감을 가지세요. 여행을 떠나요. 진짜 고치고 싶을 것 같아요. 근데 음악이라는